독가시치 잡았는데 고양이가 독가시치 먹으려고 해갖고 그거 막다가 지금 독가시치 지느러미에 여기 마디에 있는 부분을 지느러미에 살짝 비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욱신거려요. 예, 요거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가니가니 도가니가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좀비처럼 바다에 이끌려왔는데요. 이제 낚시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 고등어, 정갱이, 삼치 등등등등 해우성 어종이 멀리 고고싱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불살라야 되겠죠. 예, 요즘 동해는 이제 삼치 구경하기는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요. 제빵어나 큰 정갱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서 잘 될진 모르겠지만 후회 없이 던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가미 구경을 실컷 보여드린 다음에 여유있게 제빵어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요즘 로나로나 위험도 있고 밖에 나오면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포카칩을 드시면서 찌리박을 관람하시고 손꾸락에 기운이 남아있다면 기름 묻은 손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 어, 뭐 하나 문 것 같아요? 샤샤샤샤샤샤샤샤. 어. 아이씨, 에럭이요 에럭. 자, 잘 가거라.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후진항 방파제인데요. 어제까지 여기서 큰 전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나와봤는데요. 오늘 고등어 말고 전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샤. 아샤샤샤샤샤샤. 아샤. 아이, 고등어인데요? 아, 여기도 고등어만 올라오는데요? 아, 이거 잡으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아이, 미치겠네. 아이, 여기 밑밥 주걱 떨어뜨렸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요? 아이, 큰일 났네.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예, 네, 똥 만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밑밥 던져서 그래요. 아, 오늘 낚시 똥 망했습니다. 똥 망했어. 히트다. 아이씨, 전어인 줄 알았더만 망상어예요, 망상어. 현장할 먹지도 못하는 거 저거. 씨. 얼른 썩 꺼져라. 히트. 제발 제발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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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 아이씨, 정갱이에요, 정갱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아무리 밑밥을 던져도 고기가 잘 안 무는데요. 지금 저쪽에 다 몰려 계신데 저쪽이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근데 저기서는 제가 낚시하면서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다른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너무하네. 지금 밑밥 한 통을 다 뿌렸는데도 입질이 한 탱이가 없어요. 아, 이쪽은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찐하고 완전히 똥망입니다. 예. 오자마자 떡밥 주걱 날려먹을 때부터 똥망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짜증나서 더 못해먹겠습니다. 찌낙은 이만 접고 바로 제빵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제빵어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신목입니다. 자, 보이시죠? 금양피싱의 싹쓸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금양피싱에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너의 능력을 보여주거라. 큰 놈 한 마리 잡아서 올라오거라. 아이하. 아이, 뭐야? 여기 밑에 있는 낚싯줄에 걸린 것 같은데요? 아이씨. 여러분들, 제발 낚시하시면서 다른 채비는 모르겠지만 끊어진 낚싯줄은 최대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밑에 있는 낚싯줄에 걸려갖고 메탈 루어 하나 꿀꺽 해먹었어요. 아, 어떡하죠?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똥바람까지 불어갖고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한 30분만 더 해보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째 팔 운동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변경해서 생활 낚시로 바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쇼파이트 있었는데, 아이씨, 미치겠네. 지금 50m 앞에 지점에서 강력한 쇼파이트가 있었거든요. 예,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어디 간 거야. 물어, 물어.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제발. 야이씨.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48분인데요. 딱 50분만 더 던져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청호동으로 포인트를 옮겨갖고 생활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청호동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생활낚시로 잔잔바리들을 많이 잡을 수 있지만 그냥 찌리밥답게 꽝을 치더라도 큰 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발. 아무거나,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이, 왜 힘들어 죽겠다. 이씨. 아,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부러질라 그래요. 아무래도 제빵어 낚시는 포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씨.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유, 씨. 에이, 안 한다, 안 해. 에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빵어 낚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까 버스 남은 시간 동안 청호동 신수로 가갖고 잔잔바리 잡으면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이 짓거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 엔장할. 아이, 우리 베이비들이 미끼만 쏙쏙 빼먹는데요. 아이, 개 힘들어, 이씨. 아이, 크릴 달아갖고 던져놓으면 자꾸 이 새끼들이 다 뜯어먹는데요. 아이, 미치겠네. 히트, 히트. 으쌰. 에, 망상어예요, 망상어.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면 주고. 야. 안 먹으면 놔준다. 3초 새끼. 1, 2, 3. 에이. 에이씨.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아, 또 저 새끼요. 히트, 히트. 갱이, 갱이, 정갱이. 안돼. 야, 찔려. 가만. 가만 있어, 줄게. 줄게, 줄게, 줄게. 알았어, 먹어. 안 먹게. 또 히트다. 아이, 미치겠네. 오, 거의 다 먹었어요. 머리만 남겨두고. 잘 먹네. 오, 머리만 남기고 싹 다 먹었어요. 오, 대박. 아, 또 독카시트 같은데. 아이씨. 아이, 징글징글하게 올라오네.
오늘 제빵우랑 전어낚시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둘 다 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제빵우와 전어는 돈 주고 사먹는 걸로. 이상 점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